그냥 박스로 만들면 쉬울 것 같죠. 밑에 같은 경우는 박스 하나에서 내려온 이 면이 삼각으로 되어 있고 위에도 삼각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얘는 하나의 엣지가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박스를 하나 만들고 폭은 똑같이 할게요. 100, 높이는 130 정도 하고 F4번 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밑에 사각형은 좀큰것 같아요. 퍼스펙티브에서 작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스케일을 계속 키워줄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생기게끔 키운 거죠.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점을 챔퍼할게요.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웰드를 하고 밑에 보면 밑엔 사각형이 됐잖아요. 근데 이 모서리에 이렇게 선을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점을 추가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점을 추가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를 십자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십자로 나누는 명령이 테셀레이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테셀레이트를 누르게 되면 엣지와 엣지를 연결하거나 점과 점을 연결하게 돼요. 그래서 분할하는 거죠. 분할만 하는 거예요. 저희는 십자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점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를 하면 연결이 되겠죠. 근데 아래쪽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점과 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한쪽씩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죠. 이제 이 모서리만 줄이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엣지를 선택해서 줄이도록 할게요. 이건 버리고 리무브 시킬게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위쪽도 테셀레이트로 X자 형태로 나눌게요. 밑에는 이게 맞죠? 밑에는 사각형 형태고 여기는 삼각형 형태네요. 이렇게 된 박스 형태 같아요. 한쪽만 남길게요. 이렇게 밑에까지 Ctrl I 하고 지우고 보도에서 구멍난 부분을 탭으로 막고 점을 가운데만 연결합니다. 이런 형태인 거죠. 복사하면 되겠네요. 앵글 스냅 두 개를 더 복사하고 인스턴스로 이렇게 됐죠.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엣지를 선택해서 챔퍼를 주겠습니다. 챔퍼에서는 쿼드 챔퍼 사이즈를 조정하고 개수를 조정해주죠. 쿼드 챔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꺾여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게 텐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쿼드 챔퍼를 사용할 경우에는 텐션 값을 0.5로 했을 때 둥근 모서리가 만들어집니다. 둥글게 하기 위해서 텐션을 0.5로 해줘야겠죠. 1이 되면 모서리가 딱 살게 되고 0.5가 되면 둥글게 되죠. 오케이. F4번 키 누르면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틈을 좀더 벌리면 틈이 좀더 많이 남아서 음영이 많이 살겠죠. 현실에 있는 물체들이 CG에서 만든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틈이 많아요. 틈을 많이 만드는 게더 현실감 있게 보일 수 있어요.